야, 이게 저희가 저 얼마만에 신혼 냉장고를 보는지. 네. 네, 또 신혼 분위기 또 계속은 볼폴 나는. 네. 아, 이게 그 냄새였나요? 네네, 계속 이쪽에서. 예, 저는 방앗간인 줄 알았는데. 누가 참기름을 뽑는 줄 알았는데. 신혼집을 네. 미용실 집에서 사시다가. 네네네. 이제 옮기신 거예요? 아, 예, 옮긴 지가 이제 얼마 안 됐어요. 한 달 정도? 한 달. 예. 네. 지금도 막바지 공사 중이에요. 아. 빌트인이라서 네. 네. 아마 내용물만 쏙 가져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네. 좋습니다. 우리 깨소금 나는 냉장고 한번 볼까요? 그렇습니다. 자, 강기영 씨의 냉장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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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전에 저 이 밖에 뭐 이 기물들이 좀 있네요. 아, 그거는 캠핑 갔을 때 네. 깔아놓는 미니 테이블이고요. 아, 요거요, 테이블. 네, 밑에 있는 건 코펠. 캠핑을 좋아하시나 봐요. 아, 뭐 즐겨 했었습니다. 아. 원래는 백패킹 장비로 조그맣게 있다가 이제 만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뭐 오토캠핑으로 네. 넘어오게 됐습니다. 아, 데이트를 캠핑으로 좀 많이 하셨나 봐요. 그렇죠, 여행을 캠핑으로 좀 많이 하셨어요. 아. 그것도 괜찮겠다. 네. 그렇죠. 네. 번데기가 세 통이나 있네요. 와이프 입맛이 예. 번데기, 쫀디기, 문어발. 아, 씹을 수 있는 문어발 제일 좋아하거든요. 어머. 그리고 그거는 제가 프로포즈 때 사용했던 거예요. 아, 번데기를 네. 갖고요? 저희가 만난 날이 896일이라면 8개의 번데기와 예. 9개의 쫀디기와 예. 6개의 이제 문어다리로 예. 예. 그걸 세팅해 놨었어요. 아, 그 날짜에 맞게끔. 어, 생각해보니까 좀 저렴하게 하셨네. 저렴하게. 의미는 좋은데. 그러고 보니까 그런데. 예. 어, 만족하시던가요, 우리 아내분이? 어, 예, 좋아했어요. 감동은 받은 것 같더라고요. 캠핑장에서. 네, 캠핑장에서. 자, 이제 네. 공개해봅니다. 예, 예, 예. 자, 신혼 5개월 차. 우리 배우 강기영 씨의 냉장고를 공개합니다. 어우, 뭐 많은데요? 아우, 야, 뭐. 급하게 가지고 나오시게 됐는데. 공개합니다. 어우, 뭐 많은데요? 아우, 야, 뭐. 뭐, 그래도 저 있을 거 다 있고요. 예, 예. 두 사람이 사는 집에서 이 정도면은. 아우, 충분하죠? 예. 아, 좋습니다. 어떻습니까? 저 아내나 아마 좀 신경을 많이 좀 쓰지 않았을까? 네, 조금 많이 써놓은 것 같습니다.